네, 어제 대통령의 관련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본 첫 사례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증거 인멸이 시도됐습니다. 망치로 컴퓨터 다섯 대를 부셨다고 합니다. 바로 최순실 씨의 지시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박근혜 정부 출범한 다음에 첫 번째 국무총리, 첫 번째 국정원장 최순실 씨가 컨펌한 것 같습니다. 입맛대로 골랐다는 뜻일까요? 자, 지금부터 공소장과 그 안에 담긴 수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한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9개 대기업 회장과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여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 의혹과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정호성은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청와대 설명 너무 다릅니다. 양재열 변호사.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고요. 네. 아마 이제 수사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검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미 조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일일이 만들었던 수첩과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모관계라는 사실을 적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으로 보이고요. 네. 국민들은 특정 개인의 위법행위라고 봤던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의 공소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왜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는지 얼마나 대통령이 깊숙하게 관련됐는지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하나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사실상 2015년 7월경에 미로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겠다라는 네. 의사를 먼저 표력을 한 게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박 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어떤 재단을 만들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달 바로 같은 달 24, 25일 날에 7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요. 물론 네. 그전에 7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봄쯤에 돈 얘기를 꺼냈는데 돈이 잘 안 거쳐서 재단 빨리 만들자고 하면서 속도감을 내라는 주문까지 했다면서요. 자 그리고 직접 최순실 씨한테 운영을 살펴봐달라면서 뭐 전권을 준 듯한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일제 공모관계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 공모공동점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다음에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는 거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주도적인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순실이 뭐 몸통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죠. 다만 최순실이 공직자도 아니었고 어떤 자리, 권력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 이런 부분에서 팔다리 역할을 해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면담하고 전화 등을 하면서 역할을 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규선 얘기찾기 좀 공소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는데 네. 그러면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면서 대기업한테 원치 않는 돈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주도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두 번 놀랐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 저기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할 때 그런 느낌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바람에 사실은 깜짝 놀랐고 조금 있다가 저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공소장 내용을 검찰의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듣고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물론 네. 뒤쪽 두 번째 나중 것이 더 놀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푸닥거리랄까 정말 일사천리 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저희는 그냥 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가 척척척척 진행됐을 거다 했지만 황순수 차장 그렇지 네. 않았던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이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7월에 그러니까 국정기조가 문화융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소장 내용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지시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이 승인이 빨리 신속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에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방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가 리커창 총리 방한 전에 이 재단 설립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문건으로 보고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빨리 서둘러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오기 전에 빨리 네. 서둘러서 재단을 만들어놔야 그래서 이제 한중 문화협력 또 내지는 이 교류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한류 융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저렇게 종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게 대통령의 공모 부분 때문에 놀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영렬 검사장이 상당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저 양반이 저 정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냄새를 맡은 게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신동아 이번에 12월에 네.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돈도 들어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이미 아니 오전... 박정희 대통령의 돈이 어디에 들어갔다니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건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양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재단을 만들면 재단 관련해서 움직이는 여러 기관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쪽에 최순실 씨가 투자를 해갖고 네. 이제 재단을 통해서 어떤 뭐 하청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거에 박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 씨가 아마 박 대통령 돈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네. 공모했다고 집어넣지 않았나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정보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수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신 것 같고 검찰은 거꾸로 공모라는 걸 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리커창 총리가 작년 10월 30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시한을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10월 31일 날 리커창이 오니까 4일 전인 10월 27일 날 현판식 해라.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서둘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에 네. 이제 설립을 해라. 지시가 떨어진 게 7월이고 그 이후에 뭐 최순실 씨가 임원이나 재단 사람들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커창 총리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라 하니까 네.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10월 26일 날 제출을 합니다. 네. 근데 단 하루 만에 다음 날 법인 설립 허가증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27일 바로 이날이 현판식 하기로 예정이 됐던 날이니까 뭐 서둘렀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후에 1월 달에 설립된 K스포츠도 똑같은데요. K스포츠도 12일 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 1월 13일에 법인허가 승인서가 곧장 떨어집니다. 이게 모두 일사천리에 진행되는 이유, 법인 설립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되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예죠. 사실은 저 문제를 가지고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부에서 아무런 답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풀린 거죠. 저희가 지금 공개될 영상은요. 9월 말에 있었던 올 국회 국정감사장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그날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느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날 저 전경련이 서울 사무소에서 오후 5시에 접수한 날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재단 설립 허가서를 세종시 본청으로 가져가는데 왜 그날은 서울시 사무소에서 받았나요? 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올 기회에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담당 주무관은 그날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받았다. 자, 그러면 희한한데 주무관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탑승 시각이 12시 34분입니다. 오전에 회의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장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공소장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민원까지 해결해 줬군요.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있었는지 좀 과정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검사 공소장에 나온 내용 중에는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KD 코퍼레이션 회사의 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수석에게 현대차를 통해서 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납품 받아라. 화면에 보고 있는 저 KD 코퍼레이션입니다. 저 회사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의 아버지 회사인 거죠. 그렇죠. 정유라 씨, 본인의 딸의 친구의 네. 아버지 회사를 지금 현대차에 납품을 받도록 그 액수가요. 10억 6천만 원어치 상당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 업체로 나와 있는데 네. 이 제품을 10억 6천만 원을 납품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뭐 좋은 회사인데 이 부당하게 해외 기업으로부터 좀 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네. 좀 챙겨줘라라고 네. 하면서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공소장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의 딸의 친구의 아버지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10억 6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최순실 씨가 이 딸의 친구 아버지로부터 천만 원 이상의 샤넬백 명품 백을 받고 현금 4천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전달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안종범 수석 얘기인데 아주 좋은 회사인데 외국 기업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한 거고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그 대기업에 전달하니까 현대차에서 뭐 알았습니다 하고 다 따른 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왜 이런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민원을 들었을까? 또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을까?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 자기의 최순실 씨가 이제 본인의 입김을 좀 과장하고 자랑을 하고 또 그리고 네. 주변에 좀 어떤 이 자랑을 하고 자기의 좀 세를 과시하는 데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 귀에다 대고 자기 딸 친구 아버지의 회사인데 그런 거 쏙 뺐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아주 괜찮은 회사인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런 이런 기업이 잘 된 것이 뭐 창조 경제니 어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결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현대차 얘기하니 뭐 현대차에서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10억 이상 물건을 사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소장에 드러난 얘기인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 뭐 알았건 몰랐건 그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건 어떻습니까? 샤넬백을 받았어요? 황준욱 차장.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저 친구, 정유라 씨의 친구 아버지도 뭔가 대가를 주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이 최순실 씨가 이게 고맙다는 뜻으로 전달된 천만 원 이상의 샤넬백, 현금 4천만 원. 그런데 본인은 저렇게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에게는 이름 없는 시장에서 산 가방, 옷, 네. 뭐 이런 것들을 입혔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권을 챙기고 대통령에게는 그대로 이 사실대로 얘기지 하지를 않고 이런 이권을 챙기는데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 현금이나 채널백까지 다 뜨는 5천만 원가량의 금품이 간 부분인데요. 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부정청탁이 있고 그 부정청탁을 이뤄주는 대가로 그 돈이 건너갔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물론 과연 이거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지가 참 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네. 어느 기업 민원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대통령이 가진 그 넓은 자리, 네. 권한 그리고 네. 거기 안종범 수석이 현대자동차 네. 회장을 데리고 있는 자리에서 같이 만난 자리에서 네. 저 얘기를 안 수석이 설명하는 동안 박 대통령 네.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액수 자체는 한 10억 6천만 원이면 사실 기업의 운영 쪽은 큰 액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굳이 그랬기 때문에 공소장에 저 사실을 포함을 시켰고 네. 어찌 보면 검찰이 우리가 뇌물에 관해서도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다, 성립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한테 그런 거 부탁해놓고 자기는 친구, 학부용으로 알고 있었던 사이잖아요. 네. 천만 원짜리 백 받고 현찰로 2천만 원으로 두 번 받고 이런 일들이 대통령 주변에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네. 대통령은 거의 자판기가 아니었는가. 네.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해결돼서 나오는 민원 자판기 네. 이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걸 느낄 때 네. 어떤 엄청나게 큰 사건에 대해서 네. 큰 행위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지만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동시에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정윤회 씨가 충신과 관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네. 아주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아마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윤회 씨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라고 서로 파워 게임을 벌려서 누가 네. 박 대통령에 접근하느냐 문제를 놓고 해서 아마 정윤회 씨가 떨어진 걸로 보는데요. 자, 저기서 가만히 지금 사건을 쭉 보시면은 최순실 씨가 우리 그 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주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하도록 채워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을 잡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툭 집어넣어 갖고 자기도 이득을 보는 건데 네. 이게 전형적인 간신의 모델입니다. 네. 그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마 저 남재준 씨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딱 룰대로 해갖고 벗어나면 안 한다고 버티고 따져야 되는데 네. 임금하고도 싸울 수 있는 이런 배짱들이 있는 충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하는 걸 다 맞춰주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정이 농단되는 왕정의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전했던 말인데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한 거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저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현대차한테 납품하라고 그 얘기하기 전에 경제수석실한테 이거 진짜인가?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회사에 KD 코퍼레이션이야 진짜로 억울한 일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알아보려는 순간 만약에 네.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대통령한테 알려지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네. 경제수석한테 확인 후에 대기업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아, 그렇다면 뭐 그 얘기는 좀 틀리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부탁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한두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 문제에만 관해서만 의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보니까 뭐 현대에서는 그냥 뭐 허겁지겁 그냥 당일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한 2, 3년 동안 테스트를 네. 거쳐서 저기 제품을 테스트한 다음에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 네. 또는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증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배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거 있다는 이유로 몇몇 소수는 아주 철석까지 믿은 후에 한 번도 그 사람의 얘기를 검증하지 않은 채 대기업 총수들이나 최고 경영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느 특정 뭐 광고 회사의 팜플렛까지 보여주면서 이 회사한테 광고 일감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요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나 그 대통령 본인도 그동안 김영란법 관련해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한 얘기를 여러 번 국민들한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런 것들이 굉장히 뼈아픈 말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 앞에 저런 것, 부정청탁을 줄이기 위한 사회문화개혁운동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해달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이것이 부정청탁이라고 몰랐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모르셨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지금 이 몇 년 전에 왜 십상시란 말이 나왔었죠. 한나라의 네. 예를 들어갖고 중국 역사나 우리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환관들이 굉장히 파워가 셌습니다. 환관들은 환관 자체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네. 만들어진 환관은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부도 많이 모으고 왕 옆에서 항상 왕명이 출라고 하면서 권세를 쓰는데 중신들은요. 조선의 중신들은 보게 되면 1년에 벼슬이 3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시직이고 저분들이 그저 늘 고정직이다 보니까 파워가 세갖고 왕권을 농단하고 하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무려 18년간 비슷한 멤버를 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믿고 그다음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경쟁을 통해서 길러온 중신들의 말은 별로 안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중에 비교적 말을 잘 들어준 게 안종범 수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총회하고 진급시키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거는 박, 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인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환관의 난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환관들은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이후에 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죽을 죄를 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최순실 씨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황순우 차장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하고 나온 사람치고는 들어와서 한 행동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들어오기 전에 지인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컴퓨터 5대를 완전히 파괴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망치로 두들겨서 컴퓨터를 실제로 부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진 않았지만요. 최 씨 소유의 더 블루케이는 회사에서 쓰던 최순실 씨의 이메일 계정마저 지금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 저장되어 있는 모든 증거나 자료들을 사전에 지금 폐기하고 인멸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냐 확인이 다 된 겁니다. 네, 이제 대체로 이제 공소장 내용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줄여야 되겠는데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보면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문건과 관련된 건데요. 자, 황순우 차장. 네. 대통령이 하는 인사, 일급 기밀, 도대체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건네줬던 겁니까? 지금 뭐 180여 건 가운데 47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국가에서 일반에게 절대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이 중에는요, 2013년도 초에 총리, 그리고 장차관 인사 예정자, 그 사람들에 대한 경력과 인선 배경, 뭐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인사 자료가 모두 최순실 씨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실제로 공소장 내용에 보면요. 최 선생에게 의견을 들어보라 라는 문구와 함께 정호성 비서관에게 지시가 된 거고요. 네. 남재준 국정원장의 얼굴. 네, 그러니까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원장 인사 내용도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심재윤 금융위원장,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내정자 뭐 굉장히 요직 절대 이 인사에 대해서는 단 세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국가 기밀 문서인데 최순실 씨가 이미 발표되기 뭐 전에 미리 받아봤고 다음 날 요 인사 내정 내용 그대로 인사는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 2013년 3월 1일 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실장 등 핵심 인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창중 대변인이 낭독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전날 그 이전에 최순실 씨 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변인의 발표 듣겠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 금융위원장, 신재윤 기재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김동연 기재부 2차관. 네. 네, 저기서 제가 제일 뭐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남재준 씨 건이 상당히 좀 생각나는 게 있어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하나는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우리 박근혜 후보가 그 의무병 복무 기간을 16개월로 11년 6개월로 줄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재준 캠프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예 안 만나고 저 사람은 입각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예상을 깨고 국가안보실장의 김장수 씨 뭐 이렇게 가고 하면서 남재준 씨는 안 되는 걸로 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된 이유가 지금도 잘 안 풀리는 미스테리인데 2월 12일 날인가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돌아갈 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썼다라는 소리 있는데 어쨌든 저 양반은 이제 계속 충돌이 있어서 빼는 사람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국가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를 쓰는 게 아니라 검증된 사람을 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요때 필요해서 임시로 썼다는 게 이제 발견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진짜로 저희 신동아에서는 우리 후배 기자가 저 최준 씨가 개입해서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이런 보도를 하긴 했는데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맞다면은 이건 진짜 황간의 날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저기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은 삼국사기예요. 네. 선덕여왕조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선덕여왕이
우리 박 대통령 했을 때 제2의 섬덕이다 이런 얘기 많았죠. 쭉 몇 년 몇 년 쭉 나가다 끝에 가서 특이하게 논 그래가지고 김부식이 평을 해놓습니다. 네. 아주 심한 얘기가 있는데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섬덕 여왕을 박 대통령에 비유할 때 이건 좋은 비유 아닌데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환갈이 날뛰지 않도록 정말 우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같은 사람의 전문성, 그분의 공직자로서의 그 일의 역량과 같은 걸 판단할 능력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게 무엇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듣고 그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저기요, 그런 질문이 지금 엄청나게 처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 질문을 누구도 명백하게 대답할 네. 사람은 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뭐 모든 상식을 총동원해서 얘기하자면 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비극이 생겼다 라는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판단 기준이 저희들의 어떤 상식과 이런 것을 뛰어넘은 그런 저변에는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잘못된 관계를 마치 정상적인 관계로 오인하는 네. 현실 상황을 판단을 그르친 데서 오는 모든 비극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공소장 얘기 좀 정리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 최순실의 존재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